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오늘은 제가 돼지고기 수육을 한번 해볼 텐데요. 김장 차리고 또 김장 끝나고 나면 우리가 또 갓 담은 김치와 수육을 좀 싸서 잘 먹잖아요. 김장과 어울리는 아니면 배추 겉절이 어울리는 돼지고기 수육을 한번 해봐 드릴게요. 수육을 하는데 집에 혹시 이런 거 남아있는 티백 있죠? 이거는 녹차, 이거는 이제 블랙커피, 그리고 이거는 레몬, 라임 이런 티백이거든요. 이런 거 쓰셔도 되고, 자, 이런 집에 녹차 같은 거 있으시면 이런 거 쓰셔도 되고요. 올리브 잎 있죠. 월계수 잎 이걸로 하고요. 이런 거는 어느 것에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. 중요한 건 바로 된장. 이 된장으로 합니다. 물에 담가서 핏물은 빼지 않았습니다. 그냥 바로 삶을 거예요. 제가 이거는 핏물은 안 뺐고요. 요거 있는 거 넣고 한번 삶아 보겠습니다. 또 혹시 또 집에 생강 있으시면 넣으셔도 되고요. 녹차 잎, 된장, 그리고 가루커피 이렇게만 넣어도 아주 맛있는 수육이 됩니다. 자, 이제 수육을 한번 삶아보기 위해서 양념을 할게요. 된장을요. 수육의 양은 전 오늘 거의 두 근 넘는 양이지만 양은 상관없어요. 자, 된장도 이렇게 넣고 중요한 건 물을 수육이 푹 당기도록 하면 되거든요. 자, 된장 두 스푼 반 넣고요. 자, 저는 요거 녹차입니다. 녹차도 넣고 현미 녹차라서 현미도 좀 떠있네요. 그리고 이제 올리브 잎을 월계수 잎을 좀 넣을게요. 두 장 넣겠습니다. 월계수 잎 이게 조금 향이 강하거든요. 많이 넣으면은 좀 향이 강해요. 그리고 가루 커피 있으시면 넣으시고 또 요즘은 또 이런 게 없을 수도 있지만 원두 커피 조금 원액을 걸러서 있으시면 넣으셔도 되고요. 저는 가루 커피를 이게 작은 티스푼 하나 정도 되겠죠. 이렇게 넣고 또 혹시 또 집에 녹차 티백 있으시면요 실은 떼버리고 여기다 넣으면 됩니다. 어느 것이든지 한 몇 개씩 넣으셔도 돼요. 집에 있는 거 뭐 차, 허브차 뭐 이런 거 있죠. 티백 이런 거 있으시면 이렇게 종이 떼버리고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. 이렇게 넣어가지고는요 물이 끓거든 이렇게 고기를 넣겠습니다. 고기 덩어리는 삶기 좋게 좀 토막을 쳐달라고 하셔가지고 너무 크게 하지 말고요. 썰기 좋게 토막을 내주시면 좋아요. 근데 너무 크면 삶기가 오래 걸리고요. 조금 썰어먹기 좋은 정도로 좀 썰어오시면 좀 빨리 삶을 수 있죠. 전 요거는 덩어리가 조금 큰 편이거든요. 그래서 이 정도 덩어리면 한 1시간 정도 삶으면 아주 푹 익을 것 같고요. 또 요거보다 한 반 정도 잘 넣으면 한 40분, 45분 정도. 너무 삶으면 썰 때 막 부서져요. 그 정도는 말고 어느 정도 썰기 좋은 정도로 한번 삶아보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끓으면은 뚜껑을 이렇게 덮어서 끓여보겠습니다. 이제 끓으면 불을 좀 낮춰 놓겠습니다. 약불로 해서 천천히 끓이겠습니다. 이게 한 40분 정도 끓였는데요. 이렇게 눌러서 젓가락이 쑥 들어가면 다 익은 거거든요. 근데 오늘 고기가 좀 굵어서 쑥 안 들어가고 겨우 들어가면 다 익은 거 아니고 익기는 익었는데 조금 더 놔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거를 조금 더 끓이겠습니다. 고기가 덩어리가 이게 좀 큰 편이거든요. 이러면은 두껍고 크면 한 50분, 1시간 이렇게 삶으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고기 한번 찔러 보겠습니다. 같은 걸로 찔러보면 잘 들어가요. 그러면 다 된 거거든요. 시간상으로도 이 정도 크기 같으면은 지금 한 50분 끓였으면 다 익었거든요. 보통 이거보다 조금 더 작게 썰어 오시면은 한 45분만 끓여도 충분하거든요. 이게 끓고 나서 끓는 시점부터 시간입니다. 그러면 우선 이제 하나 먹을 걸 한번 드러내 볼게요. 이건 돼지고기는 생사태살이고요. 또 사태살이 또 수육으로는 또 제일 맛있죠. 그리고 이제 드실 만큼만 꺼내고요. 혹시 식구들이 늦게 오시거나
뒤에 드시게 할 것 같으면 이렇게 불을 끄고 놓으면 이렇게 조금 건져내서 말려놓지 마시고 콩물 속에 이렇게 담가놓고 놔두시는 게 좋아요. 그리고 씻고 들어오면 바로 이렇게 건져서 다시 해주는 게 좋거든요. 그리고 이렇게 물 속에 담겨 있는 동안은 조금 더 익는다고 생각하시고, 그래서 이제 이거 푹 삶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물 속에서 조금 더 익어도 괜찮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물에 담가놓고 하시는 게 좋아요. 말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촉촉하고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덮어놓고요. 나중에 먹을 거는 또 이렇게 덮어놓으면 돼요. 고기를 한번 썰어 볼 텐데요. 뜨거우니까 식혀서 썰면 제일 좋고요. 모양이 잘 잡히고, 이렇게 뜨거울 때 썰면은 모양이 좀 잡기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. 근데 한번 뜨겁지만 녹차 잎 붙었는 거 좀 떼내주시고요. 자, 보통 정도쯤에서 좀 작게 썰어 달라고 하면 요 정도 크기로 썰어 주거든요. 그러면 요게 한 45분 정도 삶으면 돼요. 근데 제가 오늘은 조금 크게 갖고 왔죠. 썰어 보겠습니다. 자, 뜨거우니까. 자, 버블로 잡고요. 사태살. 잘 익었죠? 자, 이렇게 삶으면 됩니다. 뜨거울 때는 포크로 누르시고 이렇게 썰으시면 돼요. 고기가 너무 푹 익었을 때는 이렇게 썰면 다 부서지거든요. 근데 이렇게 적당히 익었을 때는 이렇게 썰어도 잘 안 부서져요. 자, 이거는 제가 담았던 김장입니다. 자, 이거는 제가 또 즉석에서 만든 또 보쌈용 무김치입니다. 이거는 또 이렇게 해서 드시고요. 이 보쌈용 무김치는 나중에 또 레시피 만들어서 올려드릴게요. 이거는 마늘이거든요. 마늘을 이렇게 참기름 한 스푼을 넣고요. 문깨를 조금만 넣고요. 자, 이렇게 얹어주면 또 마늘보쌈 되죠. 수육이 완성되었습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